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세음 TV를 시작하는 고우용입니다. 잔뜩 주눅이 들어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무엇을 해야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고자 기세음 TV를 시작합니다. 전에는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퇴직을 하면서 쉽게 하는 말이 구멍가게라도 차려야 먹고 살지 않겠는가 하곤 했지만 자금에 와서는 라면 가게도 쉽게 차릴 수가 없는 실정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하고 방법을 찾아서 기운을 내서 함께 뛰는 나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꼭 그래야 됩니다. 기세웅 TV에서는 앞으로 제가 40여 년 동안 책을 마주하며 보아왔던 여러 자료들과 인맥을 바탕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책과 자료들은 수시로 발굴하고 검토를 해서 알려드리고, 집필자 등 관련 석학들은 기회가 되는 대로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길을 살리는 데 일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수시로 조언과 충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처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기 때문에 너무 서툴고 어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도로 저희 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하였거나 참고를 할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지 사진을 올려드린 것과 같이 책 제목이 손에 잡히는 머천다이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일본 도쿄 비즈니스 컨설팅을 설립하고 호세이 대학 교수로 있는 기노시타 야스시가 저술한 것을 코트라에 계시는 박두규 교수께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럼 머천다이징이란 무엇이냐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즘 백화점이나 유통업체들이 흔히 부르고 있는 MD. 얼른 생각을 하면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주어진 환경에 맞도록 상품을 구성하고 고객을 유치하는
전문가 그룹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 것일 것입니다. 모천다이저는 말 그대로 시장을 구축하고 상품을 구성하고 고객의 행복을 창출하는 종합적인 설계자이며 운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천다이저가 세운 예측이나 가설이 적중했다는 것은 곧 고객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니까 얼마나 신이 날 것입니까? 모천다이징은 재고를 줄이면서 매출과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매장 면적을 넓히지 않으면서 고객 만족도 향상이라는 생각이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두 가지의 모순된 명제를 달성하려는 시도가 모천다이징식 사고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모천다이징식 사고는 더 이상 유통업계만의 발상이 아닙니다. 모천다이징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얼마나 팔 것인가 라는 판매 계획에서 시작이 되는데, 판매 계획을 세우려면 재고 계획, 원가 계획, 구매 계획이 필요합니다. 구매 계획은 발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무엇을 언제 몇 개나 들여올 것인가? 간단한 듯 어려운 단계가 바로 발주 작업입니다. 필자는 발주가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발주에 성공하면 총 매출은 꾸준히 상승을 하지만 발주에 실패하면 재고가 산처럼 쌓이거나 품절로 인해서, 품절이라는 건 뭐죠? 물건이 떨어지는 거죠. 품절로 인해서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속속들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모천다이징을 기본부터 알기 쉽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그림, 그 일본 책들은 그림이 많습니다. 그림을 사용해서 읽기 쉽게 사용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살리는 꿀팁이 필요합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을 사서 보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개념적으로 책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일단은 이런 것도 있다 라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각 장르별로, 장별로, 각 장별로 챕터, 장별로 소개를 원하신다면 제가 준비를 해서 본문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책의 본문에 있는 그림은 따로 올려드리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단, 저도 이 경영학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는 강의까지는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책 속의 글 한 줄은 천년의 보배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